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주님 없는 세상 즐거움보다 주가 흘리신 눈물도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문 열어 지금 나타내소서. 주님 태워주소서. 나로 엄청히 주의 같은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마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가장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머물렀던 2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들 가운데 바알들과 아스다롯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도 얼마든지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성도들 안에 있는 우상들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버려지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여전히 다른 이의 기도에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가 모든 성도의 습관이자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버지를 함께 보고 경험하며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아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막으시고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시대에도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무엘만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주님,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무엘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무엘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전쟁과 기근, 기후재난과 기아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 나라에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가족을 잃어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게 하소서. 국제사회와 세계교회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일어나게 하소서. 튀르키예 땅에 회개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더욱 견고하게 하나 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소서. 남한과 북한의 마음의 벽이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지게 하소서. 억류된 김정욱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무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권에 은혜를 부어주소서. 자기 의를 따라 사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역사가 지도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노숙인들과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많아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늘 옳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허락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회개와 경건의 모습이 살아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트리케이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이들이 골든타임 안에 속히 구조를 받게 하소서. 박해받는 트리케이와 시리아 성도들의 구제가 신속히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